이번에는 작년에 제가 농사지은 엿질금으로 그 보리, 우리밀 보리입니다. 그걸로 엿질금을 좀 했어요. 자, 요거는, 제가 엿질금 그 씻어가지고 건져 놓은 게 이거는 한 3일 정도 된 거고요. 자, 요것도, 요거는 이제 한 4일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엿질금을 사러 가다 보니까 자, 중국산이고 국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고추장을 담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할때 보면은 엿질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랬고요. 이제 요것이 이제 다된 거예요. 자, 눈이 보면은 여기에 눈들이 이제 뿌리가 났고요. 요렇게. 순이 이제 뾰족뾰족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 씻어가지고 이제 말려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이거는 밀보리입니다. 밀보리. 회색빛 도는 보리고요. 작년에 제가 농사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겉보리가 남아 있어가지고요. 그 겉보리를 이제 그 다시 그좀 바간 가가지고 보리쌀로 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보리쌀을 많이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는 또 제가 아시는 분들이 스님 엿질금이 좀 부족한데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사실은 저도 엿질금은 처음 해봤는데 완성입니다. 완성이고 지금 씻어가지고 아마 널어도 그 사이에 또 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더 순이 너무 많이 나오면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가 가장 엿질금을 하면은 이제 식혜도 담그고 하는 건데 가장 달콤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제가 한다한게한 15kg 정도 요번에 한번 엿질금 만들어 봤습니다. 다 성공했고요. 이제 이래서 이제 바짝 말려가지고 빻아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우리 공동체도 그러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제 이게 판매를 할 겁니다. 이거는 판매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보면은 이게 어떤 냄새가 나냐면은요, 향이 어떤 향이 나냐면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 식혜 있지 않습니까? 식혜. 식혜에서 좋은 식혜를 보면은 식혜 향이 나거든요. 그리 보리싹인데 딱그 향이 나요. 성공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제가 이제 이번에 해보고요. 또 이제 뭐야 구입 문의가 많으면 또좀저한 이제 20kg 정도 이제 더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용돈벌이를 좀 하려고요. 오늘 그 애들이 좀 선선한 데다 뒀더니 보면은 이제 밖에서 좀 있었던 애들은 이렇게 보면은 그거에 싹이 좀잘못 나요. 그래서 어제 아궁이에 씻을 때좀 이렇게 뭐야 따뜻한 물하고 찬물하고 섞어서 미지근한 물로 씻어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씻어야 되거든요. 씻고 이제 다시 속골에 건져놨다가 그 다음 날또 이렇게 뿌리가 생기면 뿌리가 엉기니까 다시 씻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따뜻한 방에다가 이제 제가 얘들을 이제 보관해 놓으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런 경우에 금방 나온 거하고 이틀 된 놈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틀, 4일, 그 다음에 다 완성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씻어가지고 이제 이거는 그거 할 겁니다. 건져서 이제 말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바람과 햇빛에 말려야 됩니다. 어째금을 적당하게 싹이 나온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제가 하는 일은 끝났고요. 나머지는 바람하고 햇살이 알려줘야 됩니다. 오늘은 많이 춥습니다. 이게 사실은 또 마르는 동안에도 싹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 정도가 다 적당한 거죠. 아주 잘 된 그 여질금 냄새가 납니다. 향이. 중간에 한 번씩 흔들어 줘야 돼요.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저녁에는 또 방에다 말리고 또 낮에는 햇살 바람에다 말리고 이렇게 해서 2, 3일 안에 끝을 내야죠. 말리는 것도. 총총하게 싹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뿌리는 뿌리대로.